철하는 디펙트. 사설 디펙트. 소개자는 미신 로봇. 긁어내기 나오면 개꿀이겠네. 하위 모브. 후벼파기 이런 거 넣어야겠네. 후벼파기 걷어내기. 아니 걷어내기가 아니라 긁어내기. 대구성 개사기겠는데? 홀로 냉정 후파 다 좋다. 진짜 딜카드 없으니까 후파라도 넣어갈까? 부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강림할 건데. 재구성 버렸네. 기껏 강림해서 한다는 게 후벼파기야. 이지 넣고 융암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어떻게 홀로그램. 진짜 나왔네. 수비는 그러면 부복으로 해야 되나? 아이씨. 심상치 않은데.
카카털. 카카털 근데 쓸일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거보단 당연히 좋겠지만. 카카 이거 방심했다. 탐색 다시 시작. 룬 피라미드. 방심할 걸 예상해서 역배했었어야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터보가 들어가야 되나? 하위 모도. 얻어내기, 긁어내기. 내민처. 부복으로 다 하려니까 확실히 너무 느리네. 부복이 강화돼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 이게 덱 파워가 약한 건 아닌데 템포가 너무 느려서. 그 전에 맞네. 상태 이상 있는 애들 만나면 더 아플 텐데.
방선 휩쓸기 30딜씩 드는 거 보소. 이 정도 된 때야 광선이지. 지금까진 광선이 아니라 뭐였을까? 병번개. 찰싹. 찰싹 너무 좋다. 거의 개꿀 이벤트지. 예전에 여기서 빨간의 두 마리 나왔을 때는 기겁을 했는데. 점점 세지고 있어. 그래도 발사. 메아리 쓸 수는 있을 건데 쓸 필요가 없잖아. 메아리 들어가면 오히려 약해질 것 같다. 카드는 다 있는 것 같으니까. 불 보면서 강화 위주로 진행을 합시다.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쿠르릭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를 보고 오셨습니까? 혼돈. 쿨거래. 알약이 필요한가? 뭐 없는 거보다야 낫겠지만. 밀집 깎인 거 다시 채워봤자 어차피 구체를 안 쓰니까 필요가 없는데.
허더내기 내장 드루가 모자라다. 턱턱턱 배율 100배. 근데 이거 말릴만하지 않나? 잘 모르겠다. 알았어, 깨겄지. 천천 줘봐. 천천. 광위모 킹선 가슬기 왜 또 나와. 말살. 부복 머신. 변화할 거 없잖아. 아, 위보 영 코스트 만들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간다. 일말살. 아니, 말살 검슬라 그랬는데 킹선 개아슬기로 잡았어. 달팽이 허접해. 꽁무니를 뺐구만.
스릉. 콸콸콸콸콸콸콸. 아이 작은 까까 살려줄라 그랬는데 카드가 안 나왔어. 하나라도 살려줘야지. 잭스파이얼. 땅 파면 뭐가 나오니? 아직 무서워.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가 나오나? 후벼 파기 지울까? 어차피 이제부터는 말살검으로 갈 것 같은데. 알약은 거들 뿐. 거들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빠짐 속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하나 쓰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아깝네. 어씨, 똑같은 걸로 주네? 이러면 아까울 게 없다. 리필도 되고 여기 서비스 좋네. 파워 카드가 없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캐릭터가 아닐 수도?
안녕하세요. 재구성 이거 이김 강림 날살검 아니 배율이 1대1인데 근데? 1대1이면 포인트 얼마나 주냐? 완벽조차 넘어선 0.3%? 역배 터졌으면은 219배니까 130포인트 걸었으니까 2만 포인트 정도 먹네. 너무 무섭다.